보험 컨설팅 하시네요? 네. 거의 건강기능식품을 투자? 투자 시작하려고. 아, 이제 시작하려고? 많은 걸 원하시네요. 네, 목소리, 대화 스킬,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 리더가 되고 싶다. 자, 마지막 리더 부분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에는 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예. 건강기능 사업을 하게 되면 네. 리더가 되야만이 될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근데 제가 리더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말하는 것이랑 대화하는 방법이랑 리더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리더가 되야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바꾸죠. 난 리더다. 그러려면 뭐부터 바뀌냐면 외모부터 바꾸세요. 헤어스타일. 오늘처럼 다니면 되냐면 안 됩니다. 이제 아침에 나올 때는 무조건 나는 리더다 해서 헤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첫 번째 좋은 미용실 가셔서 좀 다듬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드라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침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걸 좀 배우셔가지고 깔끔하게 예. 여자의 리더십은 헤어스타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 어디 갈 때 머리부터 하죠. 그리고 아나운서든 머리 헤어스타일 어때요? 굉장히 단정하죠. 오, 헤어스타일 좋아요. 신경 좀 쓰셨네. 이거 한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투자 좀 하셨네. 좋은 데 가서 하셨나 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파트라서. 네. 돈 드린 머리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예. 아무리 비싸게 하는 데 가도요.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수치 없을 때 또 여자들은 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뭘. 방법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리더들 보면 되게 헤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네트워크 좀 최고 직급자분들은 보니까 한 달에 막 80만원까지 머리에 쓰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장 그렇게 못 쓰시겠지만, 일단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옷 입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니까 난 리더다 생각을 하고, 되실 거잖아요. 미리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내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리더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 제가 귀마지 소통법 책 사셨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예. 저 유튜브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예. 리더십 되는 게 저한테 지금 한 2분 상담하고 딱 되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되고 싶다? 리더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제 경험상 하는 얘기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하는 순간에 그냥 저는 아나운서처럼 살았어요. 그냥 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욕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연습했고, 또 쇼호스트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나는 쇼호스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등이 될 거야. 쇼호스트 안 되는데 그냥 나는 1등 쇼호스트가 돼야 돼. 1등이야 하나.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1등처럼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1등하고 1년 6개월 만에 팀장 됐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달라요.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쉽이 다르니까 벌써 미팅 딱 들어가도 난 1등처럼 행동하니까 처음에 신입이라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업체에서? 근데 말하는 게 다른데 뭐. 어떻게 했냐면 보통은 쇼호스트가 들어가면 선배들 그랬어요. 상품 뭐예요? 이러고 첫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상품을 공부해서 들어가자마자 방송 5개 봤고요. 샘플도 받아서 일주일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기획서도 만들었는데 보실래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지. 신입이라고 왔는데 이러고 들어오니까 또 얼굴도 신입은 아니고 그때 아나운서 7년 차에 갔으니까 30대 중반인데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 첫인상부터 확 그래버리니까 누가 신입이라고 그래 저보고 그랬던 거 기억나네. 그렇게 행동을 리더처럼.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